아이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왜 남편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왜 이렇게 가족에게서 벗어나고 싶을까?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상처 때문에 힘드신가요? 그 원인에서부터 솔루션까지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조선미의 우리 가족 심리상담소.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정신과의 조선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과 김현정입니다. 아, 네, 선생님 오랜만인데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너무 춥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특별히 유의해야 될 정신건강 문제가 있을까요? 주로 요맘때 오시는 분들의 특징은 약간 우울해하세요. 그 가을 탄다고 하죠, 소위. 겨울은 겨울 타나요? 가을은 가을? 가을서부터 겨울까지 쭉 타다가요. 오시는데. 84도를 참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불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요맘때 요 한 한 달 전서부터 이렇게 쭉 오십니다. 이게 또 그리고 일조량이 줄어들고 하면서 우울하시고 또 잠도 또 밤이 너무 길고 자꾸 설치게 되고 뭐 이러신다는 이야기를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잠이 안 오면 정신과에 가면 될까요? 뭐 하루 이틀 못 자는 거는 괜찮은데요. 이게 1주, 2주 넘어가면서 계속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2주? 정확히 날 좀 편집해 주세요. 아니 이 정도면은 병원에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2주 이상 다시 말씀드릴게요. 2주 이상 잠이 안 들거나 잠을 중간에 자주 깬다거나 새벽에 일찍 깬다던가 꿈이 많거나 2주 이상 되시면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괜히 약국이나 이렇게 다니시면서 수면제 비스무리한 거 타셔 드셔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네. 네, 그거는 이제 하루 이틀 어쩌다가 뭐 시차 적응 안 되고 할 때나 살짝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제로 수면 장애 또는 수면 장애를 불면증을 유발하는 어떤 다른 원인 질환이 생겼다는 어떤 사인일 수도 있거든요. 잠을 못 잔다는 게. 그럴 때는 전문가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네, 그러면은 날씨가 추워지면 우울해지기 쉽고 네. 우울할 때 흔히 잠을 못 잔다는 얘기죠? 네. 아, 네. 근데 물론 우울할 때 많이 주무시는 분도 있긴 한데요. 주로 많이 자서 오는 분들보다는 못 자고 조금 무기력하고 근데 많이 자면 내가 그동안 너무 피곤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이 있다. 난 우울하다라고 오시는 분들은 외래에 거의 없고요. 대부분 피곤해요. 잠이 안 와요. 이렇게 해서 외래로 오세요. 그래서 피곤하고 잠이 와나서 큰 병이 있는 줄 알고 내과, 기타 등등의 과에서 검사를 잔뜩 하시고 나서 아무 답이 없고 그런데 정신과를 가라고 해서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왜 정신과를 가야 되죠? 난 그냥 피곤할 뿐인데 이렇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들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잠깐 이제 팟캐스트 소개해드리면 저희 팟캐스트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원인과 솔루션을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은 부부관계, 육아 고민, 부모 형제 간의 관계 등 가족관계 관련한 것이라면 다 괜찮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시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뭐 이쯤 되면 거의 대부분의 들으시는 분들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 육아학교 페이스북이나 EBS 육아학교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시면 조선미의 우리 가족 심리상담소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쪽을 통해서 남기시면 됩니다. 예, 지난번에 네. 그 사연을 콕콕 집어 OX로 했거든요. 네, 좋았어요. 아, 좋았나요, 반응이? 네네. 네, 그러면은 이번 사연도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잘 읽어주실 수 있죠? 네, 이번에 오늘은 제가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결혼 10년 차인데요. 신랑은 저보다 2살 어린 외동아들입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제가 나이가 많아 결혼을 반대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댁에 가는데요. 이번 주는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본척만척 하시고 애기 아빠 회사 사람 얘기를 하시며
며느리가 얼마나 못해 아들이 바람이 났냐며 못하는 며느리는 내쫓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얘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저보고 다른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된대요. 처음엔 무슨 얘기일까 했는데 집을 사주셔서 더 잘하라는 얘기더라고요. 가끔씩은 정말 시어머니께 다 얘기해버리고 시어머니 안 보면 그만이지 하다가도 절 다스리고 그러다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미치기 직전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할 말은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참아야 하는지 고민이네요. 네, 고부간의 이제 문제를 보내오셨는데요. 네. 이게 참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남편이면 한판 싸우고 싸우고 그 다음날이면 풀어지고 또 친정엄마면 또 예, 싸우고 풀어지고 할 텐데 시어머니는 늘 우리에게 항상 만만치 않은 예, 그런 상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하고 또 시집살이의 양상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김현쌤은 예, 저보다 젊잖아요. 네. 혹시 요즘 젊은 부부, 며느리가 겪는 그런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 좀 새로운 양상이 있을까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뭐 모시는 문제, 뭐 차례상을 차렸네 못 차렸네 뭐 등등이었다면 지금은 차례나 제사도 많이 이렇게 줄이시더라고요. 시부모님들도 많이 줄이시고 오히려 제 주변에는 돈을 해줬네 안 해줬네 집을 사줬네 안 사줬네 집도 안 사주면서 뭘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라던가 뭔가 금전적인 거 또는 야 니네 그래도 시부모님은 이렇게라도 해주셨잖아 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왜 명절 때마다 이러는 거야? 라던 뭐 이런 식의 약간의 좀 더 균형이 좀 이렇게 바뀐 모습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제사상하고 이런 거는 옛날만큼 저희 엄마 때는 되게 그 드라마도 다 소재가 막 시어머니가 구박하고 그렇죠. 뭐 제사상 다 뒤집어 엎고 뭐 이런 내용이 소재였다면 밥상 아닌가요? 뭐 등등 했다면 그리고 또 이제 시누이나 시동생들이 뭐 그렇죠. 이렇게 삿대질하고 대들었다면 지금은 좀 그렇지는 않고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돈 문제는 참 많이 네. 훨씬 더 얘기가 많이 되는 것 네네. 같아요. 그 제가 사실 들었을 때 불편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애들 공부하는데 시아버지 재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거 사실 그쵸. 굉장히 어머니의 정보력? 그렇죠. 아버지의 무관심? 시아버지의 재력. 전 두 번째 빼고 없거든요. 그렇죠. 저도요. 저도 두 번째 빼고는 없어요. 뭐 1번, 3번은 예, 거의 하위 5% 안에 들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1번, 3번 없어도 애가 잘 크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더 잘 크는 것 같은데. 아, 좋아요, 좋아요. 예. 뭐 네. 제가 정보력에 대해서는 우리 딸이 대학 갈 때 대학 입시 설명회 이거를 딸이 애걸복걸해서 딱 한 번 갔습니다. EBS에서는 엄마 좀 가봐 막 이랬어요? 엄마 한 번만 왜요? 안 가니까 그래서 제가 엄마 나 엄마 딸 맞아? 뭐 이런 수준인가요? 딴 엄마들은 난리던데 엄마 뭐 나 다 대학 가는 거 맞아? 엄마 딸 맞아 이렇게 하면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네. 글쎄 나도 그게 아 근데 조금 더 장단기가 발동하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 사실은 너 아빠랑 닮은 애 고르느라고 엄마가 힘들었어. 그냥 저희 애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아 근데 문제는 그 대학 입시 설명회 갔는데요. 제가 볼 때는 100년 동안 가도 똑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아. 대학을 잘 가려면 성적이 좋아야 한다. 아, 네. 그래서 가서 괜히 기분만 나빴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얘기했어요. 너 공부 잘하면 된대. 그랬더니 그다음에 이제 가달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기분만 정말 안 좋습니다. 아, 불안한가요? 선생님, 공부를 못하는구나. 아니 저는 친구가 아직 애가 어린데 입시 설명회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네.
어머. 애가 몇 살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이요. 어머. 초3. 그래서 그럼 가봐도 뭐 손해 날 건 없잖아 라고 해서 손해 날 게 있죠. 갔다 온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갈등 중인데 그래도 친구랑 가서 저녁이나 먹고 분위기나 보다 올까. 근데 가면 분명히 저녁 먹고 체하지 않을까. 아, 기분이 아주 많이 나쁩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면 1번하고 3번에 대해서 막 화도 나고 죄책감도 들어요. 다시 1번이랑 3번이 뭐였죠? 엄마의 정보력과 아버지, 시아버지의 재력. 그게 없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거죠. 그게 이유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과도한 정보력은 엄마의 정신건강을 해친다. 네. 시아버지의 재력 같은 거에 혜택을 본 사람은 거의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사실은 예, 이 댁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우리가 사연을 짚어볼까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은 보통은 너네 시어머니 너무 이상하다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따져보기 전에. 네. 잘 모르시죠? 피디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 역시 외아들은 안 돼. 그렇지. 제가 외동아들이거든요. 아. 제가 지금 아들 하나인데. 그렇죠. 행여나 이런 소리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나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이유를 찾고 싶어 하는데 얘가 조금이라도 뭐 편식을 한다. 아, 역시 외동은 안 돼. 근데 3남매 둔 집도 편식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건 아닌데 뭐 엄마가 너무 떠받들었다.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해서 제가 저런다. 근데 이분은 신랑보다 두 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김현수 선생님은 아들이 두 살 많은 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왜 또 제발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가 되게 착하고 좋은데 덤벙덤벙해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저도 덤벙덤벙하기도 했고 남편도 그래서 유전인 것 같긴 한데 혼자서 자기 걸 좀 잘 못 챙기니까 좀 싹싹하고 똘똘하게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기왕이 그러면 연상의 여자라면 또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데요. 저는 그냥 며느리만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잘해줄 거죠. 네, 워낙 결혼을 안 하고 워낙 이러니까 저는 사실은 예 오면은 제가 애도 막 키워주고 그런다고 우리 아들한테 왠지 그랬는데 명품백도 사주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러고 저는 그럴 거예요. 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애미는 이 애미 몸 건사할 만큼은 모아놨으니 너들은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살거라 이렇게. 그럼 PD님은 네. 연상의 여인을 데리고 가면 어머니가 싫어하실까요? 저희 집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네. 그냥 당연히 뭔가 어린 여자랑 결혼을 한다. 아니 그래도 하고. 아들이 네. 나 알고 보니 이 여자 사랑하게 된다 알고 보니 나보다 두 살이 많다 엄마. 그런 분은 안 돼! 이러실까요? 뭐 결국에는 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본인들이 느끼실 어떤 감정이랄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들을 뭔가 어딘가에 이렇게 내준다 뭐 이런 느낌 때문이지 사실은 두 살 연상이 와가지고 모질한 아들 뒤치다꺼리 잘해주면 난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콕콕 찝은 게 네. 이분이 시어머니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을까?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알 수 없습니다. 예, 이 선생님은 지금 김현정 선생님은 두 살 연상이면 좋지. 네. 이렇게 야무지고 우리 아들 걷어주고. 아, 그럼요. 근데 여기 피디님 부모님은 왠지 안 좋아하실 수도 있다. 네. 와, 근데 얘기를 사연의 내용들을 보면 진짜 안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피디님 어머님께 혹시 얘기해 보면은 야 데리고 나와 이러실 수도 있지 않나요? 피디님 생각이 안 좋아. 맞아. 이번에 부산 얼마 전에 부산 내려갔을 때 어머니가 식자 자리에서. 내가 얼마 전에 점을 봤는데 하면서 점 봐야 됩니다. 네가 38에 결혼을 한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거 되게 믿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되게 한편으로 또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부담을 걱정, 느끼셨군요. 그런 부담.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알게 모르게. 네. 아, 우리 친정 어머니도 점 보는 거 좋아하셨는데요. 네. 제가 33살에 결혼했어요. 근데 28살 때부터
올해는 결혼한다고. 여러분, 점쟁이들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아주 잘해줍니다. 근데 38인데 2살 연상이면 조금 걱정스러울 것 같아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물론 며느리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고 아들 입장도 걱정이 되겠죠. 왜냐면 이제 노산이 되니까. 근데 뭐 그거 아니면 뭐. 38이에요? 저요? 네. 아니죠. 저 서른인데요. 그렇죠. 근데 왜 38살 얘기를 벌써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결혼 얘기를 얼마 좀 더 하긴 하는데 신랑하신 거네. 진짜 38에 하게 되면 어쩌지 이러신 거네. 네, 그런 거죠. 아닙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시어머니가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결혼을 결혼 전에 반대했다. 이걸로는 지금 좋아하시는지 아닌지 알 수 없죠. 결혼 전에 네. 반대했다가도 어이구 괜찮네. 저도 엄마가 반대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야, 네 성격이 어? 누구 아빠니까 너 데리고 살지. 인형이 아빠. 인형이 아빠니까 너 데리고 살지야. 어휴, 야, 그 성격 더러워가지고 너는 고마운 줄 알아라. 야, 맨날 이러거든요. 그냥 엄마라면 한 번쯤은 반대해주는 게 예의 아닐까요? 그럼요. 네.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렇죠? 제발 데려가라. 이거는 한 애가 10명 정도 되면 10번째 아이는 가든지 말든지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요즘 워낙 하나 둘 이렇게 나으니까 아유 아쉽죠. 아깝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이 시어머니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결혼 전에 반대했다. 그리고 기분 나쁜 말을 했다.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좀 다른 사실들을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짐작을 하시면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네,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일단 좀 유보를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OX로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시어머니가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애기 아빠, 그러니까 남편분이죠. 그 회사 사람 얘기를 하면서 야, 며느리가 얼마나 못해 아들이 바람났냐 라면서 못하는 며느리는 내쫓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자, 이 시어머니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냥... 1번, 평소에도 이런 말을 수시로 한다. 2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다. 그냥 의뢰하는 표현 아닐까요? 아, 근데 그 얘기를 왜 굳이 하냐는 거죠. 여쭤보고 싶네요. 왜 그러셨는지. 아, 혹시 시어머니가 내가 들었을 때 불편한 얘기를 하는 아니 그런 얘기죠. 너도 이런 일이 있기만 해봐라. 나는 우리 아들 편이다. 뭐 이런 생각도 넌 전 이분이 바람 피려고 했을까요? 아니, 아, 뭐, 아니구나. 남편 남편이 행여나 피면 이거는 나는 무조건 아들 편이다. 며느리가 얼마나 그랬으면은. 바람이 났겠니? 아, 그냥...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워도 그건 네 탓이다. 그냥 뭐 그냥 내 새끼 그냥 네가 뭘 넌 잘못할 리가 없어. 그렇게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된 거 아닐까요? 네. 아,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뭔가 이 며느리한테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쁜데 그냥 그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 아, 기분 문득, 나쁜 거를 다른 얘기로 우회적으로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근데 진짜 지금 다 추측인 걸 봐서는 시어머님이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 한은 이거는 답이 없네요. 진짜. 그렇죠? 예, 지레 짐작. 예, 예.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제 친구가 얘기했으면 야 너네 시어머니 진짜 이상하다 막 그랬을 텐데 예. 제가 콕콕 집어 OX를 하려고 네네네. 그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다 보니까 네. 분명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예, 왜냐면 지금 매주 가신다 그랬는데 네네네. 뭐 매주 갔는데 이런 얘기를 1년에 한 번 하신 건지 매주 기분 나쁜 얘기를 하시는 건지 매주 가는 게 너무 싫은데 억지로 가는 건지 아니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이 어머님 세대에는 여자가 잘못하니 남자가 바람을 핀다 해서 특히 바람핀 집안에 분위기는 남자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여자가 아들을 못 낳아서 여자가 살림을 못해서 뭐 이런 식으로 여자 탓을 했던 그런 문화에서 사셨던 거 아닐까요? 그 얘기를 하면서 손가락질 하니까 나한테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살림도 못하고 동네에 저 어렸을 때 동네에 딸이 다섯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막내가, 그러니까 넷째가, 다섯째가 이제 딸이 또 나오니까, 근데 이 집 아저씨가 바람을 계속 피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딸 둘을 낳으시고 그 집을 보다가 여보 안 되겠어, 우리 아들을 낳아야 되겠어 하더니 되게 노력하셔서 뭐 아들 기체조, 아들 나오는 비타민 다 드셔서 그래서 아들을 낳으셨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뭘 못해서 남자가 딴 여자한테 눈을 파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예전에 그런 남녀 불평등이 지금도 심하지만 더 심했던 과거 시절의 생각에 사로잡힌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시어머니라면 며느리가 뭘 해도 부족해 보이거나 아들한테는 충분치 않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칠거지약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아, 여자가 이 일곱 가지에 해당하는 잘못을 하면 내쫓아도 된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중에 아들을 못 낳는다도 하나 있고요. 질투를 한다. 어머. 뭐. 질투도 못 해요? 하지 말라는 거죠. 티 내지 말라는 거겠죠. 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단어들이 돌았는데 요즘 거의 없어졌네요. 네. 모르시는 거 보니까. 예, 뭐 지금 연세 드신 분이면 이제 이런 사고방식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내가 며느리 입장인데, 야, 뭐 여자가 얼마나 못해서 남자가 바람이 났겠냐. 그거는 여자가 잘못하니까 내쫓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네, 그럼요. 근데 저는 왠지 그 답이 그 다음번에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는 특별히 더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집을 사줬기 때문에. 자,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근데 이건 선생님의 의도와에 벗어날 수 있지만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집 사줬으면은 몇 억 값은 해야죠. 집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집에서 살려면, 저는 약간 조금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할 수 있는데 또 막상 더럽고 치사했다가도 현실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넙죽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살짝. 제 의도는 네. 그게 아니셨나요? 아, 그 말이 맞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저는 시어머니 입장이 확 뭔지 알겠어요. 집이 뭐 몇천만 원이면은 그냥 그렇죠? 나도 몇천 모아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몇십 막 10억 막 이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잠깐 우리가 좀 빙의를 해보죠. 네. 윤영이를 결혼시키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특별히 뭐 3억을 들여서 집을 사줬어. 그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어. 근데 얘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떤 마음이 본전 될까요? 생각나죠. 아우, 저 3억 내가 어떻게 모아서 갚은 돈인데, 내가 등골 휘게 외래에서 환자 질려보면서 그러고서 이제 나 덜 먹고 덜 쓰고 해서 줬는데. 아, 진짜 몰입이다 이거. 아, 몰입돼요. 저 몰입 잘합니다. 훅 이해됐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요. 예. 며느리가 막 우리 아들 아침밥을 안 차려줘. 아우, 좀 그러면 두 살 연상으로 괜히 결혼시켰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연상으로 결혼하라 그런 건 누나니까 좀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집도 사줬는데. 예, 그렇죠? 마음이 있을 텐데. 예.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왔는데 막 입을 내밀고 뿌루퉁하게 있어. 그러면 아, 그러면 저는 지금 생각이 섰어요. 아, 바로 집을 주지 말자. 바로 집을 주지 말고 하는 거 봐서. 공동명의 안 해주고. 아니, 근데 실제로 그 나이가 들면서 좀 이제 힘이 한풀 꺾이고, 그 다음에 자녀 세대가 40, 50대가 되면서 이제 힘이 세져야 되면서 독립을 더 이루고, 가족이, 이제 오히려 부모님을 더 보호해주는 이런 균형이 아니라, 요즘은 시부모님이나 이제 어르신들한테 돈이 많으면 독립을 거부하고 자녀들이 나이가 몇이 됐든 60이 다 돼도 쩔쩔매면서 그 돈 때문에. 아, 자식이 60이 돼도? 네. 계속 붙어서 막 절절매는 경우들을 봤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이게 참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에이 하고서 뭐 나 혼자 독립을 해야 되는데, 워낙에 요즘에는 이 접근하기가 어렵게 막 그 격차도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참 안 입고 와도 참는 경우들도 저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PD님은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집을 사주실까요? 글쎄요. 제가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아, 사주신다는 소리인데 말씀이 없으셨어요?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이 뭐 그래도 결혼할 때는 집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속 어머니랑 저랑 계속 같이 돈을 모으고 있어요. 아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제 집도 못 사고 지금 돈도 못 먹고 있는데 아들 집까지 돈을 모아야 되면은 이거 아, 두 분의 입장이 아, 매우 지금 다른 네. 입장입니다. 아우 어렵네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집을 사면 공동 명의를 하시겠어요? 누구랑요? 아내랑. 아내랑 아내니까 할 수 있죠. 어머니가 안 된다 그래. 왜? 왜야죠? 우리 돈이니까. 그런가? 내가 벌었잖아. 저도 그만큼 얼만큼 있거든요. 넌 내가 키웠잖아. 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지.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우리 결혼할 건데 우리 집은 우리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친이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럼 우리 공동명의로 해. 그럼 이제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 입장 어떠세요? 그 어머니마다 다를 것 같아요. 공동명의 해주시는 쿨한 분들이 계신 반면에 네. 본인 이름으로 하는 분도 있죠. 아니면 아들 이름으로만 하던가. 전혀 지금 예전에 굉장히 문제. 부잣집에 시집을 간 여자가 있었어요. 이혼할 때 위자료를 내고 나왔어요. 왜냐면 어떠한 것도 아들 명의로 돼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해도 한 푼도 못 가져가게끔 아. 이미 법적으로 다 정리를 해놔서 나올 때 위자료를 내고 나왔어요. 되게 부잣집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네. 근데 위자료를 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돈 있는 사람들은 며느리도 남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남 아닌가요? 그리고 아들한테도 뜯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들도 못 믿어하면 아들한테도 안 주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든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가져갈 수 없게. 제 친구는 심지어 폐물 8세트도 고스란히 다시 내주고 나왔어요. 아. 한 푼 못 받고 결혼 3년을 유지했는데 한 푼을 못 받았어요. 왜냐? 자기 명의로 된 게 없고 소송을 해서 시어머님이 나 폐물 다시 다 돌려받겠다. 근데 그 폐물은 내가 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부모님이 준 거니까 가져가도 되나 보죠. 저는 법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줘서 소송을 했나요? 남편이 이혼을 하고 싶어 했죠. 아, 네. 그래서 제 친구도 더럽고 치사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시댁이 좀 잘 사, 이분 또, 이건 또 다른 집인데, 좀 사는 집이어서. 사는 집에 친구가. 야, 너 그래, 난 속으로 생각했죠. 왜냐면 이혼을 잘하면 약간 또 한몫 챙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폐물까지도 다 토해내고, 빈손으로 걔는 또 나왔거든요. 그냥 돈이 많은 집은 그 돈에 사람이 붙을 수 있다는 걸 알고 훨씬 더. 깐깐하게. 하죠. 정교하게 네.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양쪽 네. 다 의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다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시어머니 안 보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자, 어머니 김현정 선생님, 자 며느리가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안 보죠. 아, 저는 이 며느리가 화가 난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어머니 안 보면 그만이지. 근데 저는 그 전 결혼하고 애를 낳고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시어머니하고 우리 남편 사이에 사이가 좋거든요. 내가 이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나도 내 자식이 있고 나도 나이 들어서 늙으면은 우리 아들하고 나는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지. 저거를 떼어놓거나 이간질하거나 뭔가 내 자식을 못 보거나 기분 상해서 못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안 보면 안 볼 수는 있어도 사실 자식하고 부모 사이는 갈라놓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결국에는 본인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아마 계속 두고두고 눈치 보이면서 예, 명절 때 돼도 찝찝하고 안 가도 찝찝하고 가도 찝찝하고 그냥 그렇죠. 김현정 선생님은 굉장히 자기 입장에 몰입해서 얘기하시는데 네. 굉장히 지적인 시어머니고요.
그런가요? 뭐 제 생각에는 네. 시험할 때 화내면 야 집 내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뭐 집을 또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좀 대가 세신 분이면 쫓아와서 열쇠 내놔라 뭐 니네가 뭐 누구 덕에 살고 있는지 아냐 뭐 이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게 입장이 되게 다른 게 시어머니는 내 손자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며느리는 내 남편 내 자식이라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해서 또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게 이렇게 다 얘기해버리고 안 보면 그만이지 그만이지가 아닙니다. 예, 그만이지가 이렇게 쉽게 환불하면 그만이지 뭐 이런 반품하면 그만이지와는 좀 다릅니다 이게. 예, 근데 사실 이분이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네. 또 뭐 많이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이게 이렇게 좀 꼭대기에 다다른 거 네네네네네.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좀 상담을 해오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이런 거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가 집을 사주면서 굉장히 분명하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라. 충성. 그렇죠. 네, 네 충성. 충성. 일주일에 한번 가고 계시거든요. 10년 동안이면 저는 정말 애쓰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에 대해서 불평을 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것만. 그럼 이제 시어머니는 그래 내가 뭐 외아들이고 너 나이도 두 살 많은데 집도 사주고 결혼시켰어. 그럼 좀 네가 나한테 잘해야 되지 않겠어? 네. 일주일에 한번 와. 이제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시겠어요? 피디님 같으면? 네, 매우 고민스러운 얼굴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1년에 두 번. 한 달에 한 번 못 가. 잠깐만, 서울에서 부산까지라는 거 좀 고민되네요. 그래서 한 3개월에 한 번? 그럼 1년 4번밖에 안 돼요. 명절 되게 어려워요 1년에 4번 그렇... 아니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면 네. 서운할 것 같아 1년에 4번이나 이런 마음 들 것 같은데 아 제 아내가요? 가기 싫으면 되게 시간이 빨리 가요 저도 가끔 보면 추석하고 나면은 금세 설레고 그렇더라고요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1년에 2번인 거예요 추석 설 아 생각나다 방법이 번갈아가면서 가. 번갈아서? 애를 낳은 다음에 한 번은 피디님이 한번 데리고 네. 가고 한 번은 아내가 한번 데리고 가고. 뭐 그것도 방법이네. 네. 자,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 지금 이제 원하시는 거는 조금 더 충성하고 자주 오는 거는 좋은데 예를 들면 지금 이게 가끔 있었던 일이면 가끔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뭐 그때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뭔가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 며느리한테 싫은 얼굴을 하시면 아 요즘 충분하지 않네. 뭐 이런 마음 아닐까요? 아 제가 요즘 외롭네 이런 거. 아 중요한 지적이네. 시어머니가 외로우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우울하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님의 시집살이도 저는 파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시어머님이 녹록치 않은 시집살이를 했는데 성숙해지시지는 않으셨고 약간 앙금이 뭔가에 남은 거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대한 뭔가 나쁜 쪽에 이렇게 뭔가 꽂히신 걸 수도 있고. 아 하나 이렇게 상상이 된 게 시집살이를 빡세게 하면서. 네. 난 좋은 시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셨는데 또 이제 이렇게 보다가 보면 가끔 우라가 치미는 그렇죠. 거지. 나는 안 그랬는데. 그렇지. 그렇죠. 아 요즘 세상 좋아져. 그렇지. 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누가 뭐 시집살이 이렇게 쉽게 해. 맞아요, 맞아요. 네. 한번 좀 시어머니 마음을 들여다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로울 때, 아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네네. 시어머니가 불쑥 외롭다고 느낄 때. 네. 지금 이제 결혼 10년쯤 됐으니까 내 아들이 이제 남의 남편같이 느껴질 때가 충분히 됐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외아들인 것도 이 시절의 외아들이면 되게 또 많은 편견에 맞싸우셔야 됐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지금도 아들 하나 데리고 이마트 가면은 만두 구워주시는 분이 애 하나예요. 하나 더 놔야지 이런 얘기 뜬금없이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을까 싶어요. 뭔가 모자란 여자 취급받았을 수도 있어요. 애를 하나밖에 못 낳은 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어머님은 아들을 너무, 외아들인데 너무 잘 키우셨어요. 그리고 임신 중독증이 생겨서 더 못 낳으신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왜 하나밖에 못 낳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주 그냥 툭툭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뭔가 이게 지금 내가 뭘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하나다 보니까 이제 애지중지 또 했을 수도 있어서, 뭔가 이 시어머님만의 좀 약간의 화병 내지는 시어머니의 우울. 저는 애가 둘이라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면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시선을 보낸다는 거네요.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예, 과거에는. 그렇죠. 왜냐면은 한 집안에 다섯 명씩 막 일곱 명씩 낳는 시절에 하나면은 그렇겠네요. 저 집안에 여자가 너무 부실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았잖아요. 뭐 예. 그 왜냐면 자손이 많아야 과거에는 그렇죠. 이게 부유한 거.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되죠. 지금은 진짜. 부유해야 자손을 많이 낳을 수 있는데 과거에 인력이 딸릴 때는 자식을 많이 낳아서 걔네들을 네. 인력 충원을 해야 됐는데 자식이 하나면 농사지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 둘 낳으니까 저는 사실 크게 불편하는 걸 못 느끼고 그런 얘기를 해도 개의치 않는데, 만약에 나는 하나인데 옆집 모든 가구가 다 최소 4명에서 5명이다 이러면 조금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좀 이분 사연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좀 분명히 알기 어렵다는데 합의가 됐습니다. 네. 쭉 그럭저럭 지내시다가 이렇게 가끔씩 툭툭 서운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계속 기분 상하는 얘기를 하시는지 이제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혹시 이때 뭔가 외롭거나 서운하거나 네, 네. 혼자라는 느낌이 들거나 아, 며느리가 좀 예전 같지 않네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했을 때는 사실 갈등밖에 없습니다. 네. 아마 그냥 이분도 이렇게 욱해서 그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조금. 하고 나면 후회하실 거예요. 네, 100%. 네. 네. 쓸어 담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냥 조용히 쪽지에 적으시거나 집에 가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욕 한번 하시고. 그냥 저는 맛있는 걸 좀 드시라고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집을 이렇게 한 평씩 잘라갖고, 야, 이거 내가 싫은 소리 들은 값이야. 그렇죠. 베란다, 오늘은 베란다 값을 했다. 뭐 그렇죠. 오늘은 화장실이야. 오늘 화장실 뭐 값이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가 권해드리는 건, 확 질르지 마시고, 네. 아, 오늘은 저분이 기분이 안 좋으신가? 아, 오늘은 한 평 값을 했어.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맞아. 저는 사실 그 노인분들이 길게 보면 우울해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노인성 우울증이 많아서 네. 좀 살펴보시고. 네. 그래도 집을 받았다는 그것만으로 일종의 너무 뭐 쉽게 말하면 갑질을 당하고 있는 거면 그 어머니 입장에서 되게 답답할 거 아니야. 이 사연 보내신 어머니 입장에서도. 지금 속이 되게 막 미치기 근데 그럴 직전이라고. 집을 내놓으면 돼요. 그것도 힘들 것 같고. 근데 저는 또. 그렇거든요. 경제, 그러니까 독립을 하는 건 경제적으로도 완전 독립이 돼야 되고, 네.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고 지원을 받으면서 지원해주는 사람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건 사실 그거는 본인도 되돌아볼 게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독립 자체는 경제적인 독립이 1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자유롭고 가난하던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예. 네. 피디님은 직장에 다니는데 상사가 기분 나쁜 거 어떻게 해요? 그냥 듣고 해야죠. 기분 나쁘잖아. 돈 받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죠, 뭐. 네. 그냥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나쁜 분은 아닐 수 있다. 네. 네. 그다음에 사실 저는 이런 방법을 권하는데 대부분 못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서운해요. 이렇게 한 두 번쯤 상냥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면 애지간한 분들은 뭐 좀
예, 많이 참으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거울 보고 연습하시면 좀 네. 쉬우실 수 있어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서운해요. 서운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안 귀엽게 서운해요. 영 영 좀 힘드시. 어머니 제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서운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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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서 뒤로 넘어가시고 네, 제목 잡으십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또 효자여야 되기 때문에 웬만큼 센 아들 아니면은 다 엄마 편을 일단 먼저 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 외톨이가 됩니다. 이 외친 며느리는. 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남편한테 좀 이렇게 이렇게 해 하니까 좀 이렇게 상의를 하고 작전을 좀 짜시고. 근데 저는 이분이 결혼할 때 뭔가 두 살도 많고 뭔가 조금 자기가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숙이고 들어갔다? 그리고, 꿀리고. 네. 그리고 거부당했다는 생각, 반대했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도 띠껍고 뭘 해도 분명히 나를 삼탁치 않게 생각할 거야 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난들 탐탁하겠어? 그것도 있고, 뭐, 아니, 그리고 시어머님이 싫어한들. 그렇죠. 뭐, 그냥 그분의 자유죠, 뭐. 기분 나쁠 때 남편을 한 대 때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머니 아들을 좀. 그렇죠. 근데 남편에 대한 불만은 별로 없으신 그러게요.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자, 근데 이분이 어쨌든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좀 선물을 드리면서 네. 기운을 북돋아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네. 어머님이 시어머님하고 함께 뭘 하시면 좋을 텐데, 일주일에 한 번 가신다고 하니까 피자 상품권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님은 피자를 안 좋아하신다 말씀하실 수 있고 뭐 좋아하시는 시어머님들도 계시지만 어머니 제가 상품권으로 이런 걸 받았는데 우리 온 가족 오늘 제가 피자 쏠게요 하면서 우리 어머님 정말 오늘 하루는 쉬셔야죠 뭐 라든가 뭐 외식 같은 개념으로 네. 집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피자를 먹으며 조금 가볍게 좀 네.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애들도 좋아하겠네요. 아, 예, 여기 그럼요. 7세, 10세 아이들이 있다고. 딱이네요, 예. 딱. 네. 그래서 이 피자 맛있겠다. 네. 다 같이 먹고 역시 할머니네 집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라는 네. 말을 해가면서 할머니랑 같이 먹으니까 좋지 얘들아 이러면은 아마 오늘 얘가 왜 이래? 그러니까 그렇긴 해도 속으로는 약간 그렇죠. 셀쭉해도 좋은데 이러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빈말은 막 날리셔도 됩니다. 막 날리세요. 네, 그렇죠. 돈은 돈 들지 않습니다. 말아 꼈다가 뭐 죽을 때 갖고 말 건데 아니고. 네, 지금까지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네,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